우리가 2학기 때 해야 될 내용은 이제 교류와 관련된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류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정연파 형태로 표현을 할 거야. 정연파라고 하는 거는 뭐 사인 코사인을 굳이 구분하지 말고 삼각함수 형태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의 신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저거를 다 정연파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저 정연파라고 하는 회로는 자, 이거를 진폭으로 나타낼 거고, 그리고 요게 주기가 될 건데, 뒤쪽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뭐 VT라고, 뭐 전류 전압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전압을 가정을 하고 우리가 쓰게 된다고 한다면, 전압 VT를 앞으로 자, VM이라고 하는 매그니튜드, 다시 말하면 요 진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의 형태로 쓸 거예요. 혹은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의 형태로 쓸 거야. VM.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신호의 비교를 해야 돼요. 신호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사인과 코사인을 뭐 어떤 건 사인이고 어떤 건 코사인이면 비교가 쉽지 않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통일할 거예요. 자, 지금 당장은 뭐 사인 코사인이 다 나오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 여기 있는 이 코사인으로 통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인으로 주어지면 그거를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어야겠지. 그치? 자, 머릿속에 막 떠오르고 있으면 좋겠어.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우지, 요즘에. 사인, 코사인 변하는 거.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 사이에 90도만큼의 위상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90도를 뭐 빼주거나 더해주게 되면 코사인, 사인 되고 사인, 코사인 되지.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거지만 여기 있는 요 진폭 VM은 양수여야 돼요. 알겠지? 자, 양수여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만약에 음수로 주어지면 뭐 마이너스 뭐 2의 코사인 뭐 30도다라고 하면 얘를 요 앞에 붙은 마이너스를 없애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꼭 더해주면 되는 건 아니고 더하고 빼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다시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마이너스를 없앨 수 있어요.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그래서 여기 삼각함수 변환에 대한 거 그리고 삼각함수 합성에 대한 공식들이 좀 뒤에 나올 텐데 그거는 표로 이제 정리해 뒀는데 좀 일부 좀 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지금 여기는 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진 않은데, 앞으로 이제 교류 전원을 다루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뭘 다룰 거냐면, 복소 전원이라는 거를 다룰 거예요. 자, 컴플렉스 소스라는 걸 다루게 될 텐데, 그러니까 뭐냐면, 복소수로 표현된 전원이야. 자, 복소수로 표현된 전원을 우리가 다루는 이유는, 자,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그 미분과 적분이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주 복잡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미분과 적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금 복잡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좀더 쉽게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뭐 여기 뭐 페이저라는 것도 있고 나중에 뭐 지수 좌표계라는 것도 도입을 하게 될 텐데 자, 삼각함수는 선형성을 가져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요 지금 회로들은 선형 회로야. 그렇기 때문에, 자, 가령, 우리가 A 코사인 세타 더하기 J, 뭐, J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 있는 요것과 요것을 합해서 우리가 복소수로 보게 되죠. 이거를 입력으로 넣잖아? 어떤 회로에 입력으로 넣잖아? 그러면 그 입력도 그러니까 선형성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얘만 입력으로 들어가고, 얘만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에, 나중에 그 결과를 합한 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여기 실수부와 허수부를 다 넣어줘서 나온 결과나, 같다는 거잖아. 이해 돼?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을 갖고 있네. 자, 다시. 자, 선형성이라는 게 뭐냐면, 자,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A라는 입력이 들어갔어. A라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출력이 뭐 C라고 합시다. 그리고 B라는 입력이 있고 같은 시스템으로 입력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출력을 D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A 플러스 B에 대한 입력을 넣었을 때 출력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각각의 입력을 넣었을 때 출력을 더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선형성이었죠. 그러면 이거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소수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자, A 플러스 JB라는 그런 입력이 있어요. 이 입력이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가,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한 출력이 C 플러스 JD라고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그냥 A라고 하는 실수부만 입력으로 넣고 났을 때의 출력이 C가 되고, 자, B라고 하는 이 허수부만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출력이 D가 돼요. 요게 선형성이야. 그러면, 자, 우리가 사인, 그리고 코사인의 합으로 표현된 혹은 사인만 있고 코사인만 있을 때에 각각을 입력을 넣어서 어떤 출력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출력을 우리가 이렇게 합해서, 그러니까 뭐, 보통 J를 여기다 붙이긴 하는데 이렇게 합해서 넣던 아니면 각각을 넣던 그 결과 중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자, 앞으로 뭐, 사인 혹은 코사인 형태를 처음 배울 거예요. 처음에는 사인과 코사인을 배울 거야. 그리고 나서는 이 입력을 자, 지수함수 형태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이 지수함수 형태는 복소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의 입력이 들어가는데 얘를 지수함수 형태로 바꿔서 출력을 나타내게 되면 값이 달라지긴 하지. 달라지는데 요 복소수 형태의 입력에 따른 출력 중에서 실수부, 그러니까 코사인에 해당되는 부분만 우리가 취하게 되면 같은 결과라는 거야. 근데 계산은 익스포넨셜 함수를 우리가 미분적분하는 게 훨씬 쉬우니 일단 시작은 코사인, 사인 형태로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정량 형태로 배우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지수함수 형태로 들어갈 거고 지수함수 형태의 복소수 항들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허수 부분을 입력으로 넣었는데 지수함수 형태로 바꾸고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 중에서 우리가 그 결과로 나온 복소수 값줄 중에서 허수부만 따로 취하면 되고 실수부를 넣었는데 복소수 형태로 변환한 다음에 결과를 얻게 되면 실수부만 따로 얻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구장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뭐냐면 좌표 체계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좌표 체계 중에서 변환이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변환할 줄 아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삼각함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걸 지수함수 형태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당분간은 계속해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기 이제 뭐 페이저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될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지금 보면은 직류 전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1학기 동안 다뤘었고 저거 직류 전원은 뭐 이렇대. 이것도 사실 뭐 나도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된 내용이고 1800년대 후반까지는 직류 전원이 전력을 공급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그런데 자, 교류 전원을 도입한 이유는 자, 여기 있는 이게 교류 전원을 쓸 때의 장점이에요. 장거리 전송에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 그리고 전원 전압 혹은 전원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라는 특징이고, 자, 정연파에 의해서 구동되는 회로를 우리가 다시 말하면 교류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연파 형태의 함수로서 표현이 가능한 그런 전원을 얘기해요. 자, 그리고 정연파라는 게 뭐냐? 자,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형태를 가진 신호를 얘기한다. 자, 사인과 코사인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상관없어요. 둘다 우리가 정연파라고 부를 거야. 사인 함수든 코사인 함수든. 그리고 자연계 신호를 정연파로 특징 지을 수 있다라는 건데, 모든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신호를 정연파 신호의 리니어 콤비네이션, 그러니까 선형 합으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은 나중 내년에 이제 시놈 시스템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알게 될 텐데, 자, 내가 이렇게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 음성에는 여러 가지 뭐그 주파수 성분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따르면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면, 내 목소리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보내게 되면 그 주파수 성분별로 나눌 수 있어. 이해가 잘안 되지? 그치? 요즘은 이제 그런 거잘안 쓰긴 하는데, 왜 이퀄라이저라고 하면은, 오디오에 달려있는 이퀄라이저라고 하면은 뭔지 알아요? 음악 안 들어? 자, 뭐, 사실 요즘은 잘 많이 쓰진 않기는 해. 보통 핸드폰으로 많이 듣다 보니까. 이렇게 있고, 뭐, 여기 1MHz, 뭐 10kHz,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조절하는 다이얼들이 있는 그런 기계들이 있어요. 이게 얘가 뜻하는 게 뭐냐면은 주파수 성분별로 그 높낮이, 그러니까 그 소친호의 크기를 조절해 주는 거야. 가령 낮은 주파수 대역을 내가 더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낮은 주파수에 해당하는 그 다이얼을 올려주게 되면 더 강조가 돼요. 그 낮은 주파수 대역을 더 낮춰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내려주면 돼. 자,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의 어떤 주파수 성분들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고, 그 나누어진 주파수 성분들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고, 뭐 아니면 감소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타임 도메인, 그러니까 시간 축에서는 조절이 안 돼요. 시간 축에서는 그냥 우리가 듣는 소리야. 다 합쳐진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를 주파수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치환하게 되면, 바꾸게 되면, 주파수 성분별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그 나누는 과정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이제 프리의 트랜스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리의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저 주파수 성분들에 따른 정연파, 그러니까 정연파들이 각각의 다른 주파수 값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혹은 오메가 값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 값들별로 나누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발생과 전송이 쉽다라는 게 있고, 미분 적분에도 정연파라는 게 특징이에요. 사인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인은 미분 적분하면 코사인을 되고, 코사인 미분 적분하면 사인 되긴 하는데, 둘다 정연파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그러니까 사인 미분에도 정연파, 코사인 미분에도 정연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정연파의 정상 상태 응답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직류 정상 상태라는 걸 배웠어요. 자 이게 교류 정상 상태의 정의예요. 자 교류일 때도 정상 상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과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변화하는 성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과도 응답이라고 하고 그 변화하는 성분들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아진 상태를 우리가 자, 교류 정상 상태 혹은 정연파의 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로 해석을 할때 있어서 교류 정상 상태를 가정하고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지나가는 얘기고 자, 이걸 봅시다. 우리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삼각함수를 그대로 놓고 문제를 풀게 되면 좀 미분과 적분에 있어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 뭐 그러니까 좀 약간 불편한 혹은 계산상에 좀 어려운 부분이 복잡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복소수라는 것을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자, 복소수를 도입해서 궁극적으로는 오일러 공식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이제 삼각함수를 익스포넨셜 함수 형태로 바꿀 수 있고 익스포넨셜 함수 혹은 이제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된 그것을 우리가 이용하게 될 텐데 자, 그거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이 좌표 체계에 대해서 좀 알자라는 거예요. 직교 좌표계 형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X,Y로 놓고 쓰는 그것을 우리가 직교 좌표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복소수 같은 경우에는 직교 좌표계인 경우에는 A 플러스 JB 혹은 여러분들이 뭐 X,Y에 익숙하다고 한다면 X 플러스 JY의 형태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X,Y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복소 평면상에서는 X 플러스 JY로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이렇게 I로 표현해서 했을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근데 우리 회로에서는 저 I라고 하는 기호가 약속 기호가 전류에 쓰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J라고 쓸 거예요. 그냥 약속을 그렇게 하는 거야. 앞으로 J라는 그 터미널로지가 나오면 루트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값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직교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쓰여져 있듯이 복소 신호의 합이나 차를 계산하는데 덧셈, 뺄셈. 그러니까 복소 신호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하는데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총세 가지, 그러니까 나오기는 총네 가지의 그 좌표계 형식이 나올 텐데 뭐 삼각함수 좌표계라고 하는 거는 잘안 쓰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쓴다고 봅시다. 자, 직교 형식과 지수 형식, 극형식이 있는데 지수 형식과 극형식은 같은 표현을 공유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같은 표현이야. 같은 표현인데 exponential이라고 하는 그게 그러니까 exponential이라고 하는 텀이 있냐 없냐의 표현의 차이인 거지. 어쨌든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면 자, 얘는 신호의 곱셈과 나눗셈 계산에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뭐, 어떻게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설명할 테니, 일단 저거만 좀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우리가 복소평면이라고 하게 되면, X축을 실수축, Y축을 허수축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 만약에 요 점에서의 값을 A,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의미하는 게 뭘까? 복소평면에 찍혀 있는 점 A, B고 이 복소수는 실수 값이 A, 허수 값이 B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그치? 그리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식으로는 A 플러스 J, B라고 표현하는 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거나 이렇게 표현되는 형식을 우리가 앞으로 직교 좌표계 형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좌표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거 얘기하잖아. 뭐, 이렇게 좌표 찍으라고. 뭐, 어디로 간다라고 했을 때 좌표 찍어 내가 갈게라고 하잖아. 그게 결국 뭐야? 어디 있는지를 나한테 알려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공통된 그 컨센서스가 있으면 거기를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 가령 내가 이 어떤 복소 평면이 있고, 이 복소 평면상에서 E 플러스 J3이라는, 좀더 쉬운 걸로 하자. 3 플러스 J4라고 하는 요 좌표를 저 좌표 평면상에 찍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찍을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 실수축으로 3. 허수축으로 4에 해당되는 요 위치를 가리키게 되면 저게 3 플러스 J4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3,4라고 하는 좌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직교 좌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수 형식이나 극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표현 방법만 조금 다르지, 어쨌든 저 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고 여기 그림에도 그려져 있지만, 자, 3,4라고 하는 이 점을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 자, 이 좌표계에서 이 원점은 그냥 공통된 거죠. 그렇죠? 원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알고, 그리고 자, X축을 기준으로 X축과의 이 여기 요 빗변이라고 합시다. 뭐 빗변이라고 하면 이 빗변 사이에 끼인 각, 세타를 알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요 원점으로부터 이그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점까지의 거리를 매그니튜드로 나타낼 거예요. 앰플리튜드, 매그니튜드 혹은 뭐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걸로 나타낼 거야. 그러면 이거는 여기 뭐지? 이게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 구하는 공식을 쓰던, 아니면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도 있잖아. 뭐 X1, X2의 아니 X1, Y1, X2, Y2 사이의 거리는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에 이거 루트 씌운 거랑 같죠? 그렇죠? 루트까지 씌운 거랑 같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분들 그냥 익히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빗변이 5가 되잖아요. 자, 빗변의 길이가 5.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5만큼 떨어진 점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반지름의 5인 원이 돼요. 그러면 그 원상에서
내가 원하는 점을 찍어야 되니까 각도를 알려줘야겠지. 그 각도가 이제 세타 값이 되는데, 자, 각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또 다시 삼각함수가 나와야 되는데, 자, 탄젠트 세타라고 하면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아니, 밑변분의 높이에 해당되는 거잖아. 3분의 4가 되는 거고, 자, 세타라고 하는 건 그래서 아크 탄젠트 3분의 4라고 하는 요 값을 나타내게 돼요. 야, 요 값을 나타내게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여기 사이의 끼인각, 요 사이의 끼인각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XT라고 하는 요렇게 하면은 요 X축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선을 그었을, 아니,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선을 그었을 때 X축과 그 사이의 끼인각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앵글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할 거예요. 둘다 같은 표현이니까 요 표현은 좀 외워둡시다. 자, 그리고 자, 아까 얘기했듯이 XT라고 하는 저 값은 요 원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게 되고 지금 이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되고 이거는 양수 값을 갖게 돼요. 매그니튜드 혹은 앰플리튜드라고 하는 거는 양수 값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사이의 끼인각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직교접합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인 정의가 이렇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강의 자료에는 요 J가 빠져 있을 거야. J 추가해 줘야 돼. 자, X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A 플러스 JB라고 합시다. 그러면 XT의 켤레복소수 혹은 공핵복소수 혹은 컴프레스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가 돼요? A-JB가 되지. 앞으로 요 켤레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스테릭스가 붙어 있는 켤레수를 나타내라 그러면 호수 부분에 부호만 바꿔주면 돼. 알겠어요? 그러면, 자, 얘네 둘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실수부 같은 경우에는 이둘 사이의 합이잖아요. 그러면 호수부 없어지고 실수부만 남겠지? 요게 요 분자에 있는 게이 A가 될 거고 나누게 되면 A만 남겠지. 그러면 실수값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고 호수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니까 얘를 빼게 되면 EJB가 될 거고 EJ를 나눠주게 되면 B만 남는 형태가 되죠. 자, 호수부라고 하게 되면 J를 제외한 여기 B 값만 나타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직교좌표계 형식을 우리가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눠서 표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자, 우리가 이제 새롭게 나타내는 것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결국은 예와 좌표는 이걸 가지고 지수좌표계 혹은 좌표계 형식으로 표현할 건데, 지수좌표계나 극좌표계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수를 만들 수 있는 다시 직교좌표계 형식으로 변환하는 방법. 자, 지금 아까 여기 여기를 비워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요 위치에 있는 것이 A값이고 그러니까 A값이고 B값인데 이거를 우리가 극점식이나 극점적 형식에서 유도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거를 R이라고 하고 여기 사이킹을 C라고 할게. 그러면 자 사인 그 코스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점의 X축으로의 정사형에 해당되는 게 A값이죠. 그렇지? 프로젝션 값이 그리고 이 점의 y축으로의 정사형, 프로젝션 값이 b 혹은 허수 값이에요. 그러면, 자, r, 코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게 a라고 하는 이 복소수의 실수부에 해당되는 거고, r,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b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죠. 맞아?
그러니까 여기 쓰여져 있는 요거는 좀 외워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 좌표계 변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쓰일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외워둡시다. 자, 그러면 이제 직교좌표 형식이 있고 지수좌표계 형식이라는 걸 볼게요. 자, 지수좌표계 형식은 이렇게 쓸 거예요. 앞으로 자, 여기 있는 요게 반지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표현한 거에서 R에 해당되는 값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게 세타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끼인 각. 그리고 그 앞에 J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얘도 그리고 다음에 나올 극형식도 다 복소수에 대한 표현 방법이에요. 알겠지? 자,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게 결국은 요 세타가 계속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반지름이 R인 원을 나타내거든요. 복소 평면상에서. 자, 얘가 나타나는 건 뭘까? 자, 얘가 나타나는 거는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에요. 우리가 복소 평면상에서 얘가 나타내는 게 반지름이 요거인 매그니튜드 XT 혹은 반지름이 R인 원을 나타낸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가 나타나는 건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반지름이 1인 원을 나타내.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게 꽤 많이 나올 텐데 저런 기호가 그러니까 저 익스포넨셜 J 세타라는 게 나오면 매그니튜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각도에 혹은 위상에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극형식이라는 게 있는데, 지수 형식이나 극형식이나 표현의 형식만 다르고, 얘가 나타나는 건 똑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익스포넨셜 펌이 있는 요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으니, 조금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극형식이라는 걸 나타냈고, 여기 앞에 붙은 요게 이제 그 원점으로부터의 그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상에서 반지름의 길이 나타내는 거고, 요게 이 각도를 나타내요. 자, 요게 표현 좀 우리가 앞으로 쓰게 될세 가지 표현 방법이고, 다시 말하면 직교좌표계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 계산을 용이하게, 그러니까 좀 쉽게 할수 있어요. 지수 형식이나 극형식 같은 경우는 복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편하게 할수 있어요. 가령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1 플러스 J2 그다음에 뭐2 플러스 J3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것의 덧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실수부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부 허수부끼리 더하면 되지. 그치? 계산이 그냥 암산으로 되죠.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령 2의 익스포넨셜의 J 뭐 3T 더하기 3의 익스포넨셜의 뭐 J4T 계산돼?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곱셈을 하라고 그러면 1 플러스 J2의 2 플러스 J3이라고 하는 이 곱셈을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어. 그렇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좀 계산을 해야 되지. 반면에 지금 이 경우 2의 익스포넨셜 J3T 곱하기 3의 익스포넨셜 J4T라고 하게 되면 이 계산은 상당히 쉽죠. 어떻게 하면 돼? 앞에 붙어 있는 얘네들끼리 서로 곱해주면 되잖아. 6 곱하고, 자, 지수 함수에서 곱은 그러니까 합으로 표현되잖아요. 익스포넨셜의 J의 3 플러스 4의 T라고 되겠지. 자, 요런 특징이 있어서 우리가 덧셈 뺄셈을 계산할 때는 직교좌표 형식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게 될 거고요. 곱셈, 나눗셈을 계산하게 될 때는 여기 지수 형식이나 극형식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소수, 그러니까 일단 그 계산을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복소 평면 혹은 복소 전원이라는 걸 도입을 우리가 할 거고 그 도입되었을 때의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 난셈을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직교 잡히기 형식, 그다음에 지수 형식이나 극 형식, 극좌표 형식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계산을 할 거다라는 거 일단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직교 잡히기 형식과 지수 형식 그리고 극 형식을 서로 변환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앞으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VT라고 하는 전압 혹은 IT라고 하는 전류를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거예요. 물론 이게 완성된 형태는 아니에요. 그냥 일단 여기 중간 과정이니까 여기 보도록 합시다. VM sin omega t라고 나타낼 거야. 그리고 얘가 나타내는 거는 뭐냐 하면 진폭이 VM. 자, 여기서 요게 진폭에 해당돼요. sin, 제가 지금 sin 형태니까 sin 함수를 그렸을 때 여기 최대값 0부터 최대값까지 x축으로부터 최대값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VM으로 나타내요. 그리고 자, 여기 오메가 값이 있죠? 이 오메가 되는 게각 주파수 혹은 각 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속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각 세컨드로 돼요. 자, 레디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각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 디그리 단위 말고 각도를 나타내는 뭐 호도법이라는 걸 따라서 표현하게 되죠. 자, 180도를 우리가 파이라고 놓고 이거에 비례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레디안 퍼 세컨드가 되고 그리고 편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만큼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시간이 t만큼 흘렀을 때 각도가 얼마냐 혹은 이제 원주상에서 위치가 어디냐를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할 건데, 자, 일단 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주기가 없죠. 주기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주기 t를 구할 거예요. 자, 주기는, 자, 원주상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오메가의 속도로 돌고 있고, 그러니까 그 각도로 표현했을 때, 그원한 바퀴가 원한 바퀴에 해당하는 각이 2파이에 해당되지. 그 2파이만큼 그러니까 오메가의 속도로 2파이만큼 돌때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로 나타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t라고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외워야 돼. t는 오메가분의 2파이라고 하는 거는 좀 외워야 돼. 뭐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해도 되는데 이건 외워야 될 부분이야. 자, 그리고 여기 쓰여져 있는 이게 주기 함수의 정의예요. 이거를 만족하는 t 값이 존재하면 주기함수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t 제로라고 하는 것을 내 수업에서 말고 이제 신호 시스템에서 배우게 될 텐데 그거를 우리가 펀더멘탈 피리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 주기 뭐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가장 최소값 여기 이제 여기 n이 정수이고 n 곱하기 t에 해당되는 게다 주기에 해당되는데. 최소 주기를 우리가 펀더멘탈 피리어드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우리가 T0라고 이제 또 특별하게 부르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그건 아니고 자, 주파수를 봅시다. 주파수는 몇번 진동하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자, 1초 아이가 기준이 이뻐졌구나. 1초 동안 몇번 진동하는지에 대한 거야. 그러면 지금 주기라고 하는 것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 그러면 1초 동안 몇번 도는지 혹은 몇번 왔다 갔다 하는지를 확인하려면 그러니까 1초를 주기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F라고 하는 진동수는, 그러니까 헤르츠 단위로 나타내는 진동수는 2파이분의 오메가로 표현이 돼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요세 개가 어차피 돌고 도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메가 이퀄 2파이 F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 외워둡시다. 우리가 앞으로 많이 나오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건 중간적인 표현이라고 했고 완전한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VT라고 하는 것을 VM이라고 하는 매그니튜드와 자, 각속도 그리고 하나 더 붙었지. 우리가 앞으로 얘를 위상 혹은 페이즈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주의해야 될 게, 그러니까 위상에 해당되는 페이즈가 있고, 뒤쪽에서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페이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저와 페이즈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위상에 대한 거고, 그러니까 위상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요 t값이 0일 때의 각도를 우리가 위상이라고 정의를 해요. 아까 요 앞에서의 표현을 보면 지금 얘는 항상 요 시작점이 어디냐면 x축상에서의 요 어떤 x축상에서 출발하게 돼. 근데 우리가 요 위상을 도입하게 되면 x축상이 아닌 임의의 특정 각에서 시작을 할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자, 이 오메가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얘기를 안 하고 넘어왔는데,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VM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VM에 해당되는 원이 이렇게 있고, 이 원상을 도는 각의 속도예요. 얼마만큼 그 각이 빠르게 변하느냐에 따른 얘기거든. 그리고 앞으로 이 방향,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볼 거예요. 오메가 값이 양수면 이 방향으로 돌아. 음수면 반대 방향으로 돌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각도의 변화는 X축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 으로 돌아간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플러스일 때. 그렇고 그러면 자, 어떤 때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요 위치에서 출발한다고 볼수 있겠지만 특정한 경우에 t 이퀄 0일 때 여기서 출발하게 만들고 싶을 때도 있겠지. 그렇죠? 그리고 그게 좀더 일반적일 거예요. 그 옵셋 각도상의 옵셋의 바이어스 혹은 옵셋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추가해 준 거고,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위상이라고 부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나타내게 되면,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디안 단위,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도에 해당되는 거고, 45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디그리 단위로 표현된 값이 되겠지. 자, 둘다 표현하는 건 같은 거고, 자, 얘가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면, 자, 일단 요 값이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이 VM인 원이죠. 반지름이 VM인 원이 있고, 그리고 자, 또알수 있는 게 뭐야? 오메가 값이 2야. 그러면 1초당 2만큼의 각도 변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게 파이에 해당돼요. 자, t이퀄 0일 때 시작을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고 오메가의 속도로 이 원상을 돌고 있는 점들의 집합이 VT예요. 이해돼? 요거 이해돼? 자, 지금 알아야 될 거, VM이 뭐고 오메가가 뭐고 위상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VM 값은 양수여야 돼.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바꿔줘야 돼요, 값을. 양수가 될수 있도록.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로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를 더해주거나 빼주어서 VM 값을 양수로 바꾸어 줘야지 매그니튜드를 제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지금은 사인 함수가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코사인을 통일을 할 거예요. 기준을 똑같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뭐 아래쪽에 있는 얘기를 좀 봅시다. 자, 위상에 대해서 혹은 자, 원주상에서 지금 두 개의 점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뭐 A란 점이 있고 B란 점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어떤 게더 앞서 있는 거예요? 도현아? 왜? 응? 그렇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되게 쉽죠. B가 A보다 뭐 정확하게는 표현 못하겠지만 얼마만큼 앞서 있어,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 원점으로부터 요 사이의 끼인 각을 세타 1이라고 하자. 그리고 요두 번째, 그러니까 A까지의 각을 세타 2라고 합시다. 그러면 B가 A보다 얼마만큼 앞서 있는 거야? 세타 2에서 세타 1만큼 뺀. 자, 요 각, 아유, 색깔이 안 나온다.
요 각도만큼 앞서 있겠죠.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앞서 있는 경우에 리딩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뒤쳐져 있는 경우에 래깅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되게 명확하죠. 앞서 있는 거, 뒤쳐져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미 다한 얘기야. 뭐냐면 B가 A보다 얼마나 앞서 있냐라고 했더니 B에 해당되는 위상값에서 혹은 각도에서 A에 해당되는 각도를 뺐어요. 그렇지? 그래서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가 됐지.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좀 이제 표현이 좀 그러니까 세타 1, 세타 2가 아니라 알파, 베타가 되긴 했는데 여기 알파 값이 있고 여기 베타 값이 있어요. 그리고 잘 봐야 될 거, 오메가 값이 동일해. 그렇지? 오메가 값이 동일하게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거, 사인도 동일하게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써 있진 않지만 VM1과 VM2도 양수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양수 값을 가졌다고. 자, 요 조건들이 다 만족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면 자, V1이 V2보다 얼마나 앞서 있냐라고 하는 거는 V1이 기준이 돼서 V1에서 V2에 해당되는 값을 빼주면 돼.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예요. 그러면 반대로 V2가 V1보다 얼마나 앞서 있냐라고 하면 V2에 해당되는 베타 값에서 알파 값을 빼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이제 뭐 헷갈릴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얼마나 뒤쳐져 있냐? V1이 V2보다 얼마나 뒤쳐져 있냐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V1이 V2보다 앞서 있는 경우에 V1에 해당되는 값에서 V2 값을 빼줬잖아. 뒤쳐져 있는 경우는 반대로 해주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 개념 이해하죠? 좀잘 외우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헷갈릴 것 같으면 그림을 그려서 그림상에서 표현하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는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 9.1에 해당되는 거고,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에서 amplitude 구하라고 되어 있고, phase, 그 다음에 주기, 그 다음에 frequency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amplitude가 얼마야? 요게 amplitude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50에 해당되는 게 오메가에 해당되는 거, 얘가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지. 자, 그럼 각각 봅시다. 앰플리튜드 12가 되면 되겠네. 그리고 페이즈. 자, 10도. 자, 페이즈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2로 양수로 되어 있으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 할 필요 없지. 그래서 지금 10도 나오게 되고. 자, 지금 여기 뭐, 여기 오메가 값은 나와 있는데 구하라는 얘기는 오메가 값은 아니고 자, 프리퀀시 구하라고 되어 있죠. 아, 주기 구하라고 했지. 주기는 아까, 자, 오메가라는 속도로 2파이만큼 돌때 걸리는 시간이야. 그래서 오메가가 지금 50이고, 그거를 2파이로 50을 나누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값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리고 프리퀀시라고 하는 거는 t분의 1로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돼? 자, 지금 여기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뭐,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자, 여기 왼쪽과 오른쪽이 뭐 표현 형식은 거의 같은데, 얘는 X축에 대한 표현이 단위가 오메가 T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각도에 대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고, 얘는 시간 T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둘 사이의 차이가 파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메가분의 파이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지금 여기 X축 상의 그런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중요한 거는 뭐 그게 아니고, 여기 봅시다. V1t를 Vm sin 오메가t로 봤어요. 자, 그러면 V2t는 Vm sin 오메가t 플러스 파이로 봤어.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거고, 자,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오메가 t를 하게 되면 V2에서 V1에 해당되는 이 값을 빼게 되면
자, 파이만큼이 나오게 되죠. 요 파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V2T가 V1T보다 파이만큼 앞서 있다. 물론 이제 요 표현을 파이 레디안만큼을 쓸지 아니면 오메가분의 파이 세컨드로 쓸지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단위를 잘 표현해 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V1이 V2보다 파이만큼 뒤쳐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이 방향으로, 그 플러스인 경우 이 방향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더이 방향으로 많이 가 있으면 앞서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뒤쳐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뒤에 있으면 뒤쳐져 있는 걸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V1T를 4sin ET 플러스 30도로 되어 있고, V2T를 6sin ET 마이너스 12도로 되어 있는데, 자, 주의해서 봐야 될 거. 자, 지금 여기 매그니튜드가 둘다 양수로 표현되어 있고, 둘다 사인 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교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정해야 되는데, V1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V1, 에 해당되는 값이 30도. V2의 위상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겠어? 마이너스 12도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30도에서 마이너스 12도를 하게 되면 그게 42도가 되고 V1이 그래서 V2보다 앞서 있는데 얼마만큼 앞서 있다? 42도만큼 앞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쉽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지, 이 얘기는. 그러면 이제 이걸 보도록 합시다. 아까 이제 뭐 얘기했었던 그 어떤 변환에 대한 건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사인으로 표현돼서 그 사인 값을 코사인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걸 많이 쓰겠지. 사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값을 자 코사인으로 코사인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 아까 우리가 비교를 위해서 코사인으로 앞으로 통일하겠다 했잖아. 그러면 사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코사인으로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90도를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혹은 마이너스 90도를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는 방법이 쓰여져 있고, 물론 이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방법도 표현이 되어 있지. 근데 쓰이는 거는 저첫 번째 게 훨씬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사인으로 앞으로 통일해 줄 거고, 사인으로 주어졌을 때 코사인을 통일해 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90도를 해준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건데, 자, 앞에 매그니튜드에 음수가 붙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 그러니까 플러스 180도로 해도 되고 마이너스 180도로 해도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로 해주게 되면 음수가 양수로 바뀐다. 그리고 뭐 주기, 그러니까 삼각함수 자체가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를 주기로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거는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요거 잘 기억합시다. 알겠죠? 특히 중요한 거 이거야. 자, Vm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를 우리가 앞으로 코사인 형태로 바꿔야 될 텐데, 코사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2분의 파이를 빼주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반드시 외워야 될 거, 알겠죠? 지금 9장은 대부분의 내용이 좀 약간 뭐 수학적인 내용으로 많이 채워지게 되는데, 좀 외워야 될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얘가 나올 거고요. 뭐 궁극적으로는 뭐 조금씩은 다 쓰일 거야. 그러니까 뭐이 표를 어딘가에 프린트를 해놓든 좀 갖고 있다가 그때그때 좀 썼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지금 당장은 얘가 중요하게 쓰이니까 이거 보도록 합시다. 자, a sin x 플러스 b cosine x를 우리가 합성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붙어 있는 a 그리고 b에 대한 제곱의 루트. 자, 제곱의 합의 루트를 씌우고 사인 x 플러스 알파로 두거나 아니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코사인 x 마이너스 베타로 두거나. 근데 우리가 코사인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요 아래쪽에 있는 요 형태, 아래쪽에 있는 요 형태를 좀 외우는 게 좋겠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 그리고 코사인 x 마이너스 베타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또 중요한 거 베타라는 것이 이렇게 정의가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루트 분의 a로서 정의가 됩니다.
요거는 좀 외웁시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연습을 뒤쪽에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연습으로 넘어가기 전에 뭐 예제 하나 같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은 자, V1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10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50도. 그리고 V2라고 하는 것이 12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10도. 그러면 일단 둘 사이에 우리가 위상차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지금 일단 다른 게 얘는 코사인, 얘는 사인이에요. 맞춰져 있지가 않지. 그리고 오메가 값은 통일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자, 요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일치시켜줘야 돼요. 마이너스인 경우 플러스를 바꿔줘야 되고, 사인인 경우 코사인을 바꿔도 되고, 코사인인 경우 사인을 바꿔도 되는데, 우리가 코사인을 앞으로 통일하는 연습을 할 거니까,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V1에 해당되는 거는 코사인으로 이미 되어 있으니, 코사인 부분은 건드리지 않아도 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얘를 바꿔주면 되겠지? 어떻게 바꿔준다 그랬어요? 플러스 180도 혹은 마이너스 180도를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는 자,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 180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180도나 플러스 180도나 어차피 결과는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80도를 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30도가 나오는데 360도 안에서 여기서부터 130도, 아니요, 130도 이렇게 좀 90도에 30도 더 넘어가야 되지. 요 130도, 마이너스 130도의 위치나 이 방향으로 돌았을 때 230도의 위치나 같은 위치에 해당되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다라는 거고, 일단 자, 마이너스 부분을 없앤 표현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고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일단 뒤쪽에 있는 걸 쓰도록 합시다. 자, V2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인 형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매그니튜드는 지금 양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를 우리가 코사인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해주면 되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90도가 추가로, 아니, 마이너스 90도가 붙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도가 되고, 결국은 마이너스 100도나 플러스 260도나 같은 값이니까, 아, 꼭 이렇게 바꿔줘야 될 필요는 없어. 바꿔줘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그냥 마이너스 100도나 플러스 260도 같은 값이니까 자, V1이 V2보다 얼마나 앞서 있냐를 얘기할 것 같으면 얼마? 마이너스 30도만큼 앞서 있는 거죠. 왜냐하면 230에서 V1에 해당되는 거 230에서 260을 빼면 마이너스 30도가 되지. 그렇지? 여기는 V2를 기준으로 하긴 했어요. V2가 V2가 260에서 230을 빼니까 30도만큼 V1보다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지. 그치? 뭐, 앞서 있다, 뒤쳐져 있다의 표현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코사인, 아니, 사인 표현되는 거를 코사인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매그니튜드가 음수인 경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연습이에요. 자, 여기 이제 또 다른 예제가 있는데, 어차피 같은 예제의 반복이에요. 이제 여기는 문제가 좀 굉장히 친절하게 쓰여져 있지. 사인 혹은 코사인을 합쳐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파지티브 앰플리튜드를 가질 수 있도록 바꿔줘라라고 문제에서 친절하게 얘기했는데, 봅시다. 지금 자, V1 같은 경우는 4 코사인 2t 플러스 30으로 되어 있고, 자, V2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의 사인 2t 플러스 18도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코사인은 그냥 그대로 둡시다. 아래쪽에 있는 V2를 지금 코사인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를 다 해야 되지. 매그니튜드를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하면 돼. 자, 뭐, 이거는 아까 앞에서 봤었던 공식에 의한 거고,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180도, 혹은 여기 마이너스 180도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계산하면 되니까. 자, 이거를 일단 플러스로 바꿔주기 위해서, 자, 2 사인 2t 플러스 18도에 180도를 더한 값을 계산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90도만큼 빼주게 되면 사인 값이 코사인으로 바뀌게 되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여기 있는 것처럼 2 코사인 2t 플러스 108도예요.
그러면 V1이 V2보다 얼마나 앞서 있냐에 대한 거는 30도에서 여기 있는 108도를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78도가 되고 V1이 V2보다 마이너스 78도만큼 앞서 있다. 바꿔서 말하면 V2가 V1보다 78도만큼 앞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돼? 요거 앞에 있는 예제랑 요 예제 정도 다 이해하고 있으면 변환에 대해서는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통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코사인 형태로 통일을 시켜줄 거고,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90도만큼의 위상을 빼주면 되고, 그리고 앰플리튜드는 항상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음수로 표현된 앰플리튜드가 있으면 양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180도를 더해주거나 빼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정연파의 합성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삼각함수 합성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 한번 봅시다. 자,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이제 선형성을 가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형성을 가진다는 얘기고, 주파수가 같은 정연파를 합하면 같은 주파수의 정연파가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A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B 사인 오메가 t를 우리가 합성을 할 거고, 아까 앞에서 봤었던 이제 공식에 의해서 이제 여기 있는 이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풀 건데, 자, 코사인 형태로 그러니까 코사인 형태로 바뀌는 거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합시다. 자,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 같은 경우에는, 자, 얘와 얘의 제곱의 합의 루트를 씌운 거 분의 아 그러니까 그거에 자, 이거가 앞에 또 붙고 이거가 앞에 붙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등가인 식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렇지? 자, 이 부분이 이제 매그니튜드에 해당되는 값이 되는 거고, 뒤쪽에 붙어 있는 지금 얘에 해당되는 값을 봤을 때, 자, 얘를 코사인 세타로 보고 얘를 사인 세타로 보게 되면, 자,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더하기 사인 곱하기 사인 되고, 그것에 대한 합성 공식이 코사인 뭐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의 형태로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유도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요 세타 값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자, 탄젠트 세타에 해당되는 게 코사인분의 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거고, 그게 코사인 세타가 여기 있고 사인 세타가 여기 있지. 그럼 코사인분의 사인을 계산하게 되면 a분의 b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 공식에 의해서, 아, 요 관계식에 의해서. 그러면 세타라고 하는 거는 탄젠트 역합수의 a분의 b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요건 좀 외웁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앞에 거 우리가 연습했던 거를 지금 다시 해보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5 코사인 3t 더하기 12 사인 3t를 합성하라는 거예요. 합성해서 이제 페이지 앵글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게 마이너스여도 상관이 없지. 그냥 삼각함수 합성에 대한 거니까. 일단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봤었던 공식에 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가 해당되고, 세타에 해당되는 게 탄젠트 마이너스의 탄젠트 역함수의 a분의 b에 해당되는 거니까 a 값이 마이너스 5, b 값이 3에 해당되는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아, 12구나, 3에는. 이걸 넣어주면 그거에 해당되는 세타 값이 되겠지? 자, 그래서 계산을 한게 여기 a 값 대신에 마이너스 5, 그러니까 b 값 대신에 12를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계산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 오메가 해당되는 게 3이잖아요. 지금 오메가 값 넣어주고 지금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데, 세타 값이 아까 얘기했듯이 a분의 b의 형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분의 12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요 각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할 수는 없고 손으로 계산하기도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공학용 계산기가 이번 학기에는 반드시 좀 있어야 돼요. 알겠지? 그리고 공학용 계산기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이제 세팅을 좀 바꿔줘야 될게 가끔 그 각도 단위가 디그리 단위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레디안 단위로 바꿔서 계산을 해줘야 돼. 디그리 단위나 레디안 단위에 따라서 값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게 디그리 단위인지 레디안 단위인지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계산기를 사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복수호수 표현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 하지만 좀 본격적으로. 자,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어떤 코사인 형태라고 합시다. 코사인 형태가 이제 실수 값이지. 그 실수 값을 우리가 복소수 형태로 바꾼 다음에 다시 그 결과,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가 복소수 형태로 나올 테니 그 복소수 형태로 나온 결과 값 중에 실수항만 취할 거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플렉스 소스야. 자, 컴플렉스 소스를 우리가 복소 전환이라는 것을 도입하는 이유는 계산이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뭐 VT라고 하는 것이 뭐 10, 코사인, 오메가 t 뭐 플러스 뭐 파이 형태다라고 하면 자 이것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전원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것에 해당하는 응답을 구해라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복소수 형태로 바꿀 거예요. 복소수 형태로 바꾸게 되면 여기에 코사인 텀과 사인 텀이 다 들어가 있겠죠. J 사인 텀이. 자 그렇 이 결과로 나온 결과도 코사인 텀과 제이 사인 텀이 다 나온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 중에 우리가 처음 입력으로 넣어야 할게 이거였는데 복소수로 바꿨었기 때문에 실수부에 해당되는 혹은 코사인 텀에 해당되는 이 부분만 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유념해 두고 좀 생각하도록, 그러니까 문제를 좀 접근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뭐 앞에서 나왔던 얘기가 다시 좀 반복되는 얘기긴 해요. 지금 A라고 하는 것을 A라고 하는 복소수를 이제 표현 방법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A 플러스 JB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직교 좌표계 형식으로 나타낸 거고 그것을 또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원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 반지름의 길이와 그리고 요 사이의 끼인 값 알파로서 나타낼 수 있고 자, 그게 지금 여기 있죠. 이게 극좌표계 형식, 혹은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때의 요 A, 매그니튜드 A 값은 요두 개의 제곱의 합에 루트 씌운 거. 그리고 요 끼인 각은 자, 이와 같은 탄젠트 역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 A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 복소수 A를 요 매그니튜드 값과 앵글 알파 값을 가지고 직교좌표 형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자, 실수부에 해당되는 게요 매그니튜드의 코사인 알파, 허수부에 해당되는 게 매그니튜드의 사인 알파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 이게 이제 좌표계 변환에 대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쓸 거는 저네 번째 거쓸 거예요. 지수좌표계 형식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건데, 자, 아까 얘기했듯이 자, 지수좌표계 형식 같은 경우는 자,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exponential j 세타라고 하는 게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에 해당되고 저게 단위원에 해당돼요. 반지름이 1인 원을 나타내게 되고 자,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결국은 이 값을 폴라 코디네이트로 표현하게 되면 반지름 1 그리고 세타, 앵글 세타인 이런 표현으로 가능하다. 표현이 된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저거 그냥 다시 한번 강조한 거고, 그리고 자, 요걸 봅시다.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해야 될게 이건데, 자, 아까 얘기했듯이 직교좌표계는 그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 계산을 좀 용이하게 할수 있고, 그 극좌표계 혹은 지수좌표계는 나눗셈과 곱셈을 좀 편하게 할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G1이라고 하는 거를 X1 플러스 JY1이라고 하고 G2라고 하는 거를 X2 플러스 JY2라고 하게 된다면 자, G1 더하기 G2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실수분의 실수분끼리 허수분의 허수분끼리 더해주면 되죠. 뺄셈 같은 경우는 실수분끼리 빼주고 허수분끼리 빼주는 것을 합해주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곱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복잡해진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건 뭐냐 하면, 자, A 더하기 JB라는 것의 편례복수수를 A-JB가 되겠지. 그러면 요 위치를 A,B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거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각도가 얼마가 될까? 생각해보면. 자, 달라지는 거는 실수 값은 동일하겠죠. 여기는 B였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B라는 것만 달라지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세타 값이 돼요. 허수부는 이렇게 마이너스 세타 값이 돼요. 자, 그거 하나 얘기하고 싶었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파이. 아까 여기가 그, 그냥 G에 대한 위상을 우리가 파이로 본다면 얘에 대한 위상 마이너스 파이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하나가 더 붙은 형태로 지수좌표계로 바꾸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G1과 G2를 우리가 또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게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R1에 파이 1, 그다음에 G2를 R2에 파이 2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지수좌표계든 뭐 아니면 지금 극좌표계든 곱셈을 할 때는 요 앞에 있는 매그니튜드들끼리는 곱해주면 되고요. 나눗셈을 할 때는 이것들끼리 나눠주면 돼. 그리고 여기 뒤에 붙어 있는 앵글값 같은 경우는 자, 곱셈인 경우 더해주고 뺄셈인 경우 분자에서 분모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역수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 보도록 합시다. 자, 역수에 대한 얘기인데 저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1이라고 하는 실수잖아요. 얘는 우리가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봅시다. 지금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잖아. 그렇죠? 복소평면에다가 그려. 알겠지? 에이, B 혹은 A 더하기 J, B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어딘가에 임의의 점 A, B라고 있다라고 하면 얘를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원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 R을 계산하고 그리고 X축으로부터 이 빗변까지의 각도 세타를 계산해서 표현하잖아. 그래서 R 세타를 나타내게 되면 이게 극좌표 형식이야. 맞아요? 그러면 자 다시 자 좌표평면상에서 실수 1은 어디에 찍혀요? X축상에 찍히겠지. 그치? 요거를 1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 점으로부터 아 원점으로부터 요 점까지의 길이 얼마야? 그러니까 R 값이 얼마야? 1. 그리고 X축과 이 빗변 사이의 끼인각 얼마? 0. 이해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얘는 우리가 극좌 평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자, 얘가 나타난 게 뭐냐면 0 플러스 J10이지. 그치? 실수분은 0, 허수분은 10이에요. 이거를 복소평면상에 점을 찍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게 편하지가 않거든? 그냥 계산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항상 복소평면을 좀 그려줘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확인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Y축선은 어딘가 있겠죠? 여기 10에 해당되는 요 점이겠지? 자, 원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 얼마야? 10. 그래서 R에 해당되는 게 10인 거고, 각도는 어떻게 돼요? X축으로부터 이 빗변까지의 거리잖아. 아니, 그 끼인 각이잖아. 얼마야? 90도에 해당되겠지. 그래서 10에 90. 이렇게 쓰면 요 마이너 아니
10J, 그러니까 J10 혹은 10J에 대한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해요. 이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같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은 1이라고 하는 요 값에서 J라고 하는 그 값을 나눈 거예요. 그렇지? 그럼 얘를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분자에 해당되는 거는 1의 각도 0도에 해당돼. 그렇지? 실수니까. 분 모에 있는 거는 r의 파이. 그러면 우리가 자, 요런 계산 성질에 의해서 매그니튜드는 매그니튜드끼리 서로 나누어 주면 돼요. r분의 1. 요 각도 계산은 위 분자에 있는 각도에서 분모에 있는 각을 빼주면 돼. 그래서 0 마이너스 파이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파이도가 돼요. 이해돼? 뭐 외워야 될 성질은 아니고, 근데 이거는 좀 외워야 될것 같아.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뭐 얘네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자, 여기 각도가 켤레복소수인 경우, 공액복소수인 경우에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요거는 좀 확인해 줍시다. 이제 지금은 이제 헷갈릴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에 하나 더 이제 외워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전류 같은 경우는 전류 I가 있으면 마이너스 I가 있을 거잖아요. 이 마이너스 I를 처리하는 방법 하나만 더 배우면, 일단 뭐 이런 변환과 관련해서는 다 배우는 게 되거든. 요거는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 일단 지금은 요. 복소수 연산에 대한 것들 좀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가령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이거야. 나한테 주어진 게 극좌표가 주어졌어. R1 파이 1, R2 파이 2. 파이인지 세타인지 뭐 헷갈리게 쓰여지긴 했는데 파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얘네 둘 간의 합을 구해라. R1 파이 1 더하기 R2 2. 어떻게 생각될까? 극좌표로 표현된 걸 직교좌표로 바꿔줘서 합을 혹은 차를 계산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 요 R1 파이 1이라고 하는 거를 직교좌표로 바꾸면 어떻게 돼? R1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1 더하기 j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1. 요게 요 R1 파이 1에 대한 직교좌표의 형식이에요. 자, 요거 외워야겠지? 그치? 사실 이거 외운다기보다는 좀 이해를 해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R2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러니까 요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R2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1 더하기 J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2. 그러면 자, 덧셈을 할것 같으면 얘와 얘를 더하고 얘와 얘를 더해주게 되면 저기 있는 직교좌표계의 복소수 덧셈 계산이 될 거고, 뺄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실수부에 실수부 빼주고 허수부에 허수부 빼주면 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앞으로 자, 덧셈 뺄셈은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뭐 직교좌표계 형식을 좀 이용하도록 하고요. 곱셈, 나눗셈도 가급적이면 얘로 변환해서 극좌표 형식으로 변환을 해서 계산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려면 직교좌표계를 극좌표 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극좌표를 직교좌표계 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아, 아니, 쏘리. 파이 2. 자, 그러면 우리 이걸 좀 보도록 합시다. 뭐, 같은 얘기에 대한 건데, 자, A라고 하는 것이 4 플러스 J3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저기에 해당되는 자, 폴라 코디네이트 폼과 자, 지수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보라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자, 실수 4하고 허수부가 3에 해당되는 요 위치에서의 점이 A라는 점이잖아요.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가 되겠어? 3제곱 더하기 4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그게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요 값이 원점으로부터 저 A라고 하는 복소수 점까지의 거리 그리고 끼인 각을 구해야 되는데 요 세타는 자, 여기 밑변분의 높이에 해당되는 게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잖아. 그러면은 세타라고 하는 거는 탄젠트 역함수의 자, 4분의 3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죠. 물론 이제 얘는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제 각도, 그러니까 디그리 단위로 표현했을 때 36.9도가 되는 거고. 자, 지금 요 i 값과 세타 값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로 표현하게 되면, 혹은 극좌평수로 표현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표현하면 되고요. 지수좌표 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지수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변환 방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요 페이지까지 할 건데, 자, 이미 나왔던 얘기에 대한 거고, 자, 지금 요런 게 나오면 얘는 매그니튜드가 1이고, 그, 오메가의 속도로 그 반지름이 1인 원상을 돌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이 여기 x축상의 정사각 값이고, 프로젝션 값이고,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이 y축상의 정사각 값에 해당되는 거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났을 때, 혹은 vm의 하이, 형태로 나타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저기 직교좌표계 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j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할 건데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좌표계 변환에 대한 좌표계 표현과 좌표계 변환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자, 복소 평면을 배웠고, 그 복소 평면상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 점을 찍기 위해서 직교좌표계라는 게 있었고, 극좌표계라는 게 있었고, 지수극형식 좌표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수극형식과 그냥 극좌표계 형식은 같은 표현인데 좀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한다라고 보면 되고, 자, 덧셈과,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에 있어서는 직교좌표계 형식으로 바꿔주면 연산이 편하고, 나눗셈과 곱셈 같은 경우는 극좌표계 형식 혹은 지수극좌표계 형식으로 표현하면 좋더라. 그리고 지수극좌표계 형식과 직교좌표계 형식을 좀 변환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요것과 요 파란 앞에 있는 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코사인으로 통일을 할 거고 우리가 위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매그니튜드 마이너스가 붙은 경우는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사인은 우리가 앞으로 코사인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거 기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